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업무정지 기준 옳은 것은 했는데, 업무정지 기준 결정 공일임, 요게 6개월입니다. 6개월 확인 계약 그인전 엄명기, 기타 등등 1개월, 나머지 3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만 기억하면 되겠죠. 기타 등등 1개월을 하나 빼면 되니까. 나머지 다 3개월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을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정보 거짓 공개, 한계업 공개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6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거짓 정보 공개 6개월 맞네요. 그 다음에 그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이고요. 3개월. 그 다음에 3번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도 3개월. 4번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 3개월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5번, 인장, 등록된 인장 사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그 인전, 엄명기 중에서 앞에 5개만 6개월이라는 것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전부 다 옳은 내용입니다. 이게 기출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17번입니다.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협회는 회원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부 장관 인가를 받아 그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예, 인가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게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번,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전국은 600명 이상이죠. 600명 중에서 서울에 100명, 광역시 및 도가 15개입니다. 20명 하면은 300명, 서울에 100명 하면 400명, 600명 중에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합니다. 3번, 이 법에 의하면 협회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 X입니다.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 삭제됐습니다. 지방 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4번,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한방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죠. 따라서 3번이 서울에 두어야 한다. X.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1번, 지부 지회는 사후 신고입니다.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입니다. 인가, X. 2번은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증 사본 게시하는 게 아니라 원본 게시해야 되고요. 그래서 틀렸고, 3번은 국토부 장관 지정받아야 된다. 거래정보망 설치 운영하려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공제 규정은 국토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되고요. 5번, 사무소 이전 신고에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원본 첨부해야 됩니다. 이전할 때는. 원본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되죠.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6번, 휴업 신고 시 등록증 사본 첨부해야 된다. 원본 반납해야 됩니다. 원본.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휴업, 폐업. 우리 핵심 비교 정리 51번에 27번, 28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4번, 3개 내 3개. 옳은 설명은 3개입니다. 3번, 4번, 5번이 옳은 내용이네요. 자, 다음은 19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과태료 부과 기준은 국토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입니다. 이렇게 국토부령,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거 나오면 답으로 체크 안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1번 X고요. 2번은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년이라고 해서 X고요. 3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개업공개사는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래서 3번이 옳은 내용이고요. 4번 소속 공인회사가 중개무에 관하여 벌칙에 처해질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 X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합니다. 즉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면 직원이 잘못해서 직원 천만 원 벌금 받으면 사장은 천만 원 이하니까 백만 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양별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아예 형을 하나도 안 받습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즉 과실이 없다면 따라서 3번이 정답이고요. 20번 벌칙의 최고 한도가 다른 것은 했는데 4번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건 단순히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험에 두 문제 나오니까 꼭 암기하시고요. 21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이라고 하면 전자계약을 말하는 거죠. 전자계약 체결하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 안 해도 됩니다. 해제 신고서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서 제출도 안 해도 됩니다. 확정일자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2번은 등기 신청 후에, 이게 틀렸네요. 변경 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 가능합니다. 정정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후에 X입니다. 등기 신청 전에만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매월 1회 이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매월 1회인지 2회인지 이런 규정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매월 1회가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해야 됩니다. 매년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은. 5번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계속 보유 신고 또는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등이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것. 1번 부동산 등의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거래 가격 변경 신고하는 경우는 전자문서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우리 핵심 비교형이 50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전자문서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23번 농지법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 농지 소유자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갖추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예, 아닌 자에게 처분 의무기간 1년입니다. 이번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취득자의 증명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냐고 농지취득자의 증명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이내 농지시민의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의 증명을 발급해야 됩니다.
2번 이거 개정됐으니까 중요합니다. 공법에서도. 3번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4번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진흥지역 내의 농지 안 됩니다. 이게 LH 직원 그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이후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답 4번이고요. 5번 모자 건강 보호 등을 위해서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의 위탁 경영 또는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도 가능하도록 추가했습니다. 맞습니다. 답 4번이고요. 24번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옳은 것입니다. 1번 건축물 취득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옛날에는 외국인 토지법이었습니다. 2017년까지는. 그때는 토지만 신고했지만 지금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다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2번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해야 되고요. 3번 허가는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그래서 건축물은 허가 대상 아니고요. 4번 입주권, 분양권도 허가 대상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신고 관청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이사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제출받은 시도이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물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번 전자계약 시스템 옳은 것입니다. 공동중개 방식에 의한 전자계약 체결 시 각 개업공개사 중 1명만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다. 1명만 한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개업공개사 다 필요합니다. 2번 전자계약 완료 후 계약서를 출력해서 5년간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확인설명서도 출력해서 3년 동안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3번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도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다 부여됩니다. 4번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수정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서명이 완료되고 나면은 수정이 불가능하고 그때는 변경신고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해제신고를 해야 되겠죠. 해제신고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 신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신분 확인해야 됩니다. 다만 일반 계약과 달리 전자계약의 경우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26번 주거용 확인설명서에 대해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 했는데 개업공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 즉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즉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이 말입니다. 1번이네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경비실, 비선호시설, 주차장, 도로에의 접근성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고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이 말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 보증금 2억 원을 1억 원으로 내리고 1억 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월차임 상한액은 얼마인가? 즉 1억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입니다. 1억을 월세로 돌리면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그럼 기준금리가 지금 얼마라고 가정하라고 돼 있어요. 그 1%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계산하기 좋게 1%라고 했습니다. 1% 더하기 2%니까 3%가 되겠죠. 3%. 1억에 3% 하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고 3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25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월차임 전환율은 기준금리 더하기 2% 또는 1할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기준금리를 1%라고 가정한다면 3%입니다. 자, 그래서 25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뭐 기준금리는 시험에 2%라고 낼 수도 있겠죠. 기준금리는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한국은행에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죠.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8번입니다. 포상금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입니다. 자, 포상금을 계산할 때는 A, B, C, D 갑과 을 이 있는데 기억 갑은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A를 신고하였고 신고 관청은 A에 대해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다. 과태료 금액의 20%죠? 과태료 금액의 20%니까 200만 원이네. 200만 원. 그 다음에 니은 을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B를 신고하였고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 제기되어 벌금 1억 원을 부과받았다. 벌금 1억을 받든 얼마를 받든지 간에 이거는 포상금이 50만 원입니다.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D것은 신고를 고의로 하지 해제 신고를 고의로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 원 받았다. 해제되었는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포상금 과태료 금액의 20%죠. 자, 그 다음에 리을 갑과 을은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D를 신고했고 D는 과태료 1억 원을 부과받았다. 과태료 금액의 20%입니다. 과태료 금액의 20%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네. 2천만 원. 근데 2천만 원인데 포상금 한도는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죠?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천만 원이고요. 그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500만 원씩이네. 500만 원씩. 균등하게 배분입니다.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지 않았다면 미음 을은 허가 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이를 신고했다. 이 이를 누가 신고했어요? 어리 했네. 어리 이를 신고했고 그 신고 사건에 대하여 허가 관청이 이행 명령을 한 후 이행 강제금 500만 원 부과했다. 허가 받은 목적으로 사용 안 하면 포상금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갑은 700만 원, 을은 60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좀 어렵죠, 요 문제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입니다. 29번 문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이행명령은 구두 X입니다.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로.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됩니다. 구두 X. 2번은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냐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가격의 100분의 10. 예, 방치하면 100분의 10, 임대하면 100분의 7, 이용목적을 변경하면 100분의 5, 기타 100분의 7이죠?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한 자는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했는데 명문 규정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정리는 요약집 맨 뒤에 부록으로 있습니다.
4번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했는데 명령을 부과하기 전에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최초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두 번씩 액서네요. 1년에 한 번입니다. 농지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한 번. 건축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모든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 부칙 개공 안 됩니다. 맞습니다.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 알선을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등록하지 않더라도 권리 분석 취득 알선할 수 있고 공매 입찰 대리는 할 수 있습니다. 3번 보수 지급 시기는 매수 신청인과 매수 신청 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맞습니다. 중개보수는 매각 대금 잔금 지급일입니다. 약정 없으면. 4번 매수 신청 대리인은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맞습니다. 5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중개상물 될 수 있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도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즉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물이며 또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입니다. 그러나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 아니고요. 토지거래 허가 대상도 아니고 계약서 금인 대상도 아니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30분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